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비켜. 너만 하러 온 거 아니니까. 결국 쫓겨났나 보네. 엄마한테 이혼 안 당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다더니. 안 그래도 기자들 연락 때문에 시달려서 너랑 말씨름할 기운도 없으니까 그냥 비켜.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될 거니까 건들지 마. 아, 비켜. 비키라고. 나가. 여기가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데인 줄 알아? 당장 나가라고. 한유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나가라 말해. 벌써 잊었어?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 나 납치까지 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었어. 근데 지금 무슨 대책으로 여기 들어와? 나가라고, 나가! 어? 너 또 까불어? 너 내가 이번에 제대로 못 해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정신병원이라니? 납치는 또 무슨 소리고? 누나, 누나가 말해봐. 한유라가 누나 납치했어? 그럼 누나 그때 입원했던 거 한유라가 납치해서 그런 거야? 야, 한유라, 너 사람이야? 아니면 너 빠져. 아니, 엄마! 아, 야이! 야, 이 나쁜 년아! 엄마! 네가 제정신이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년아! 이게 어디서 동생을 납치할 생각을 해! 어머, 어머, 엄마. 유정 누나 그때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도 유정 누나는 엄마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어? 한유라! 너 나가.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발 들일 생각도 하지 마! 나가! 나가라고, 이년아! 엄마, 내 말 좀 듣고 봐. 내 말부터 듣고 얘기해. 아, 시끄러, 시끄러, 이년아! 내가 더 이상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네 낯짝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얼른 나가라고, 이년아! 안 나가? 얼른 안 나가, 이년? 이 나쁜 년? 나가, 이년아! 이년이 그냥! 어, 엄마 나가, 이년아! 아! 나가! 엄마! 나가! 아! 나가, 이년아! 아! 안 나가, 말지 마! 저 년, 나쁜 년! 보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너 같은 딸 준 적 없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어디 다친 데 없고 괜찮아? 어? 응, 괜찮아. 아, 근데 유라 언니 이혼당해서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거라고 했는데.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부터 지가 저지른 일은 지가 책임지라고 해. 와, 엄마 뭐야 갑자기? 응? 아니, 유라 누나 이래라면 깜짝 죽던 사람이 이런 반응 처음이네. 아이, 시끄러운 녀석아. 들어와, 얼른. 어, 아빠.